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어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날의 세상은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느냐 하면 완벽하게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는 뜻이고 설명되진 않아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충분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민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턱도 없고 아주 어리석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고 이상하고 그리고 기이한 사람들인지 그런 기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섞어 넣어서 세상 사람만 못한 종교인 또 그런 교회 이런 가십기사들을 섞어놓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미련한 사람들처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세속화된 세계, 완벽하게 세속화된 세계, 그리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설명하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을 발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복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주제를 정하고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의 속주이면서 그 위대한 알렉산더의 영향이 강력했던 곳 마게도냐의, 지금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역시 오늘만큼이나 대단히 세속화된 세계, 그곳에서 과연 복음은 할 일이 있었을까? 그곳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는가?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될까? 우리들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그 단추를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다.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성경의 전도 여행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17장의 말씀은 그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리아와 안디옥과 그리고 길리기아와 지금의 터키가 있는 지중해를 동쪽에서 북쪽으로 돌아서 지금의 터키, 당시에는 아시아 대륙을 지나서 이제 유럽 쪽을 향해 가는 그게 1차 전도여행의 루트였습니다. 왜 그 루트를 정했을까?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부탁하신 예수님의 부탁에 그는 깊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루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랬는데 그 1차 전도여행은 뼈아픈 거였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강도도 만나고 또 헐벗고 굶주림도 경험하고 풍토병에 시달렸습니다. 의료시설도 변변치 않았고 바울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지병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변절한 유대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돌로 죽음의 고비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한 1차 전도여행에 험난한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원사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명분과 권유를 실어줍니다. 아하, 당신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니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놀랍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다시 출발한 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둘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두 명이서 출발해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루트는 정해지지 않았고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뜨겁게 가슴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차 전도여행의 루트를 따라 가는데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데자뷰? 1차 전도여행 때 가면서 고생했던 것을 또 고생하게 될까? 자기가 만났던 그런 핍박과 거부를 또 경험하게 될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실라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자기들은 고생하고 반대만 경험한 것 같았는데, 핍박만 받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복음의 열매들이 그곳에는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끝이었던 그곳에서 바울은 죽을 뻔 알았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했고 그는 거의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그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는 놀랍게도 한 변화된 청년을 만납니다. 자기가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져 있을 때 그 군중들에 끼어서 그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장해서 디모데라는 신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를 픽업합니다. 그에게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누가 돼요?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세 명. 원래 좋은 팀은 몇 명이면 충족이 될까요? 옛날에는 세 명이었는데 요새는 네 명이에요. 예,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를 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꿈을 가졌느냐면 그림을 보시면 지금 2차 전도행 전체 루트는 화면을 지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좀 잘랐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핵심은 유럽 쪽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쪽이 이제 바울 사도가 있었던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1차 전도행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를 생각했냐면 여기 에베소 보이시나요? 예, 에베소 큰 도시 에베소와 이 남서쪽, 예, 남서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큰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땅끝이 아마 여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땅끝. 그래서 큰 도시들, 에베소와 큰 도시들이 있는 남서쪽을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두니아라는 복음을 아직 전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쪽도 로마영입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으면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가야 되죠. 그쪽이 어디냐면 남동쪽입니다. 남동쪽. 여기 들어와. 여기를 들어와 하는 들어와가 있는 거죠. 그들이 가려고 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땅끝이고 그리고 바다의 끝인데 남서쪽이 막히고 북동쪽이 막히니까 예 서북쪽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곳이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사도 일행은 아마 지치고 몸에 병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원을 찾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의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바다 건너 유럽 쪽에서 온 마게도니아 사람 누가라는 의사를 만납니다. 그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삶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만만한 헬라인이고 또 문명세계에 속한 사람이고 세속주의의 정신을 가진 사람에다가 의학을 공부한 과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믿을까요? 받아들이고 믿은 거죠. 그가 그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가 그들의 일행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복음을 만나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들의 인생을 내어놓고 자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네 사람이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너가 되려고 하거나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은 맞지가 않습니다. 1등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격한 사람들, 그 아름다운 소식에 매료된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그 길에 이정표와 통로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은 가슴 벅찬 길입니다. 하나님은 올해에도 저희에게 그런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단추는 그들이 남서쪽으로 가려고 했고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가장 이상한 루트를 그들은 이리저리 헤매면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단추 성령의 이중적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길을 막으시는 거죠. 어떤 방향을 금지하시고 또 긍정적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중적인 인도.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프리카로 인도하셔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원래 태평양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로 인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올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아젠다들을 이뤄내시고 또 예기치 않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야 되었을까요?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해요. 윌리엄 램지라는 주석가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를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 그는 야심찬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은 뭐냐면 동양과 서양을 이어서 하나의 세계가 되려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요절했습니다.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했죠.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고 호모와 오디세이를 만 한 장의 책으로 넣고 다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힘으로 제국의 위력으로 세계는 하나 되지 않는 거죠. 아마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동양과 서양을 잇거나 무역과 정치로 어떤 신화로 새로운 세계를 열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바로 그 복음으로 건너와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상상력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누가 했을 것이다. 그 의사 누가는 실제로 바울을 치료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고향이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가 이 누가의 고향이었던 거죠. 바울은 꿈에서 깨어나서 동료들과 함께 이것을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서쪽도 막으시고 북동쪽도 막으시고 이 드로아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들은 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40km 뱃길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물론 지중해가 연결되어 있지만 에게해고 북에게해에
이 누가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글을 쓰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는 위대한 역사 서술가가 됩니다. 마치 수술 메스를 다루듯이 섬세한 필치로 그는 240km의 그 바닷길을 이 네아폴리, 네아폴리스까지 유럽 땅에 상륙할 때까지 예, 바람이 불고 어려우면요. 이게 닷새 이상 걸리는 것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갑니다. 순풍의 덫을 달아 그리고 사모드라게라는 1524m 바위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옆으로 지나서 네아폴리에 도달하는 그는 헬라적인 감성을 가지고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16km 에그나티아 도로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대로를 따라 16km를 가면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는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 네 사람은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과연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나 그런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유식한 사람들 아니면 무식하고 하층 계급의 사람들, 대다수가 아니면 극소수가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궁금해하나요? 여러분. 그들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요.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훌륭한 천연항을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들 여러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도착하니까 데살로니가 시의회가 또 시장이 뭐 주지사가 나와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공연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픽업을 나오고 좋은 호텔에 묵게 하고 공연 일정을 잡아주고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당을 몇 번을 이사해야 됐습니다. 예배당을 이사하기는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큰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속으로 섭섭했고 그리고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약간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에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우리만 괜히 그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어느 날 공터가 있었는데 갑자기 뚝딱뚝딱 하더니 RD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며칠 뚝딱 하니까 RD가 하나 딱 세워지는데 우리는 저만 못하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질투심도 느끼지 않는구나. 그건 저의 피해의식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잘못이 없죠.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어떤 고비를 넘으면서 어떤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이중적인 인도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아무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유대인들, 자기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간신히 허락을 얻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회당에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렇게 드라이아이스 품으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베를린 필이 오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와서 엄청난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묻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바울사도는요, 인물도 좀 빠져요. 사람들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하겠는데 핸디캡도 있었고 인물도 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변절한 유대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향락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온갖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있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힘이 있었을까? 세 번째 단추입니다. 첫 번째 단추는 뭐였죠? 복음의 사람들. 두 번째는 성령의 이중적 인도. 세 번째 단추는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들이 세 번에 걸쳐서 전한 메시지는 심플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죠.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정체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게 세 가지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할 것인가 도전한 거예요. 그 도전에 응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세우고 오랫동안 그 종교의 관습을 따라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영적인 루트가 열리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 즉 그들은 어떤 새로운 DNA를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DNA.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슴 뜨거운 십자가 은혜가 그들에게,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믿음의 선물, 그 두 가지가 염색체, 염기서열처럼 유전자 정보를 담은 새로운 DNA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를 영접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게 네 번째 단추입니다. 네 번째 단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믿었을까요? 유대인들? 그들이 제일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조금밖에 안 믿었어요. 조금밖에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누가 믿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 유대인의 회당에 덩달아서 들으려고 왔던 헬라인들,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던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제가 복음을 회복하고 유학할 때 부부기숙사 옥상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할 때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도 되냐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구냐면 그 전날 맥주 박스 뛰기 했던 유학생들. 밤새
아빠의 청춘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공허해져서 기도한다니까 아직 술 냄새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냐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함과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헬라의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조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사람들은 왜? 뭐 잘 모르겠어요. 왜 귀부인들이? 여기 보니까 다 귀부인들이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뭘 찾아 여기 오셨나요?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귀부인들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로마의 원로원의 그 부인들도요,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어요. 그래서 로마 세계는요, 이 여자로부터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오게 갇혀 있을 때 원로원의 부인들이 내려와서 창살 밖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함을 얻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목마른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 기울이고 따를 만큼 복음은 진실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제일 수혜자가 되고 또 영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추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까지 쫓겨가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지금 제가 네 가지 단추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각종 위원회,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무슨 구제위원회, 뭐 경조사위원회, 그런 위원회와 무슨 당회, 재직회, 총회, 이런 의결기구와 남녀선교회와 그 다음에 전통적인 교회, 찬양대와 교회학교, 이런 오가니제이션으로의 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에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네 명이 무슨 얘기를 해봐야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투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회당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과 멸시밖에 받은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귀부인과 헬라 사람들을 영향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고 그래서 악당을 조직해서 그들을 모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레파토리를 빌려왔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가이사의 명을 거스리고 예수를 왕으로 선동한다 하는 캐캐묵은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예수님을 믿은 어린 신자들을 야손과 그의 식구들과 어린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신자들은 그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착하죠. 바울과 실라를 거기에서 몰래 도피를 시켜서 그들을 안내하고 남쪽 베뢰아로 인도합니다. 베뢰아로 가서도 그들은 도피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악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할 일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에서 묵상한 대로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악한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아테네까지, 아덴까지, 밑에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가 도망가야 되었습니다. 그 신자들은 거기까지 에스코트를 했어요. 바울은 돌려보냅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헐레벌떡 같이 내려와서 아텐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알지 못하는 신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토아와 에피크로스 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다시 보냅니다. 디모데를 다시 보내요. 어디로 보내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복음을 영접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보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바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 실라와 디모데는 순둥이처럼 가라니까 또 갑니다. 바보 등신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속 차리고 미련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는 구원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바울은 고린도까지 내려가야 되었습니다. 한편은 도피의 길이고 한편으로는 쫓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길은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갈 곳이 없습니다. 바다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바다까지 쫓겨가게 되었고 육지의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다시 와요.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올까요? 무슨 얘기를? 마지막입니다. 아, 교회는 세워져 있었다입니다. 다섯 번째 단추입니다. 다섯 번째 단추. 이미 그곳에 교회는 세워져 있었다입니다. 오가니제이션의 규제가 조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풍성하게 세워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교회는 세워져 있었다 합니다. 질투와 박해와 음모가 있었는데도 교회는 세워져 있었다 합니다. 세속주의는 완결되어 있었는데도 교회는 세워져 있었다 합니다. 물질이 넘치고 천연왕과 그리고 무역항에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이것저것 조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워져 있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끼리 계속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야기. Never ending story. 여러분 우리들의 나눔이 3년 지나고 5년 다니니까 나눌 게 없습니까? 사람들이 몰립니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들은 그 어린 신자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벌써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아니면 뭔가가 기회가 있어서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자원하는 마음이. 다윗은 범죄하고 자기에게 차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차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혼인잔치의 피날레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내게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거든요. 디아스포라 300교회 그거 우리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한국교회의 모교회에 피드백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차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린 신자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난 게 아니고 그들도 핍박을 받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복음의 사람들도 핍박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주의 교회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어지럽히고 사람이 개혁해야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세상의 역사가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루터는 칼빈은 자신을 개혁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의 교회는 사람이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에서 요시야, 히스기야 얘기하면서 우리 개혁자들에게 개혁이라는 말 쓰지 말 것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얘기할 때도 개혁이란 말을 쓰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무엇을 개혁하겠습니까? DNA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DNA를 빛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죄와 세속주의를 몰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부르심에 자원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그 길을 가려 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과 교회, 이 직접적인 연관성, 이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인재들과 어마어마한 예산과 어마어마한 조직, 효율적인 리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중적인 인도에 등신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사코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한 손이 모이고 발이 모이니까 어느새 저만친 가 있습니다. 어느새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원들을 더 세웠더라면 나도 손해 안 보고 주님의 일은 그만큼 더 이루어져 있었을 텐데, 그 시간에 추상적으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오고 가며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젠다가 아닌 아젠다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주님 기뻐하신 일도 빼곡빼곡빼곡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예배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과 또 나눔을 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주일날 여기저기 다 공간으로 쓰는데 모자란다고 그래. 그래서 어디 건물을 따로 얻어야 되나? 예, 쉽진 않죠. 제가 내 목양실도 비었다고요. 목양실 주일날. 날 어디 딴 데가 앉아있으면 된다고. 예, 그렇죠. 목양실. 그리고 우리 사택도 있다고요. 뭐, 한 10분, 한 차로 한 3분 걸려요. 걸으면 30분. 차로 오면 되죠. 우리 집에서 한 팀 하면 된다고요. 뭐, 두 팀도 하면 되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죠? 거대한 조직이 필요한가요? 빌 게이츠가 동원돼야 하나요? 삼성이 뭐를 해줘야 되나요? 그럴 이유는 없죠. 우리가 가슴을 열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창문을 열면 봄의 소식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이 10년도 되지 않아 벌써 은퇴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실라요, 디모데요, 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추수할 영혼이 주위에 이렇게 널려있는데 복음을 서랍에 넣으셨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세속주의에 눌려 복음이 부끄러워졌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들이여 일어서십시오. 복음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쓰임받는, 그래서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아름다운 보고서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합니다. 구절영장 같은 인생,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길에 우리 주님 만나니 주님께서 길이 되셨고, 하나님 뭐로 가도 서울이 나왔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하니 주님은 채워주셨고 소원을 가지니 주님은 응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렇게 다시 세속주의에 우리가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안주해서 다시 땅의 일에 눈이 멀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젠다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작지만 위대하게 첫걸음이지만 끝까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복음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